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인 사색 강의를 맡은 박봉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셨는데요. 대장암 내시경을 하다가 글쎄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초기여서 아주 완치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분은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큰일 날 뻔했죠. 네. 건강진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 수가 있는데 진단해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4주 동안 건강진단처럼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는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우리의 신앙이 무슨 질병이 들렸는지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우리의 신앙이 활발하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죽었는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가운데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신앙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 영어로 having faith라고 말을 썼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분이 doing faith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부흥회나 이런 곳에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받고 그래서 영적인 체험도 많이 있어요. 남다른 신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남다른 영적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진 않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신앙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doing faith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살면서 겪는 문제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이분은 오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질병이라고 보았어요. 야고보 사도가 2000년 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쩌면 그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비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 체험을 많이 했는데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지방이 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아랫배가 이렇게 나오고 체중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거동이 불편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비만도 질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비만도. 네.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병이 바로 이 비만병 아니에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신앙을 가지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아요. 이 질병이 좀 심각한 질병이 되는 거죠.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를 야고보서 2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이분이. 야고보사도께서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장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데 가서 말로만 잘 될 거야, 좀 참아봐, 조금 있으면 누가 좀 도와주겠지, 자기가 도와주면 되는데 자기는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말로만, 이걸 립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믿음이 있어도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한 사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어느 교회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구멍가게 가서 뭐 물건을 사시려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께 이 가게 주인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설교도 잘하시고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막 칭찬을 하더래요. 그 장로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몇 부 예배에 나와 보셨느냐고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그렇게 좋았냐고 물었더니 아유 자기는 바빠서 교회를 못 갔대. 주일날도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가보지 않았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목사님 얼굴도 못 봤대요. 장로님이 아니 어떻게 설교도 안 들어보고 그 목사님 만나보지도 않고 목사님 훌륭한 분이냐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목사님이 오신 뒤부터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신앙은 좋은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만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또 하나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랑하면서 실제로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신의 믿음과 같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면서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잘했다. 그런데 귀신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밌는 말이죠.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지역 거라사에 가셔서 거기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는데 막 배에서 내릴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큰 소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던 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본 일이 없는 때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때부터 1년도 훨씬 뒤의 얘기예요. 아무도 몰랐던 때인데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믿음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말로만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어떻게 해요?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믿음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 사도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절대로 그렇게 못 바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 신앙을 가지고만 있고 신앙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가 소중한 것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놓았잖아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어놓았는데 우리가 과연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이제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죠. 근데 잘 보면요, 그때 안드레가 어떤 아이로부터 그 아이가 먹을 것,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띄워서 나눠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인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내어놨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그걸 내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굶주린 거기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어놓음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라헬의 예를 들어서, 라합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 안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정탐꾼이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라합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라합이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 생각하면 이건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거기서 돌아선 거죠. 거기 돌아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여리고가 점령당한 다음에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라합은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돌아선 것이죠. 결단하고 내어놓는 것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도 버리고 자기의 민족도 버리고 자기의 과거도 다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저들도 다 돌아섰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신앙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선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것을 주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라합처럼 과거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고 또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기독교 고전 가운데 본회포 목사님이 쓴 나를 따르라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따라오라는 예수의 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결합을 뜻하며 동시에 모든 법칙과의 단절을 뜻한다.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것에 속해 있다가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거기 돌아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지 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걸 놓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지 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던 사람들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돌아서야죠. 그 돌아서야죠.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죠. 이게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주께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과감히 내어놓았던 것처럼 내어놓으라고 할 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거 못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것 붙잡고 집착하고 있고 거기다가 애착을 두고 있고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벗어나라 말씀하시지만 나오지 못하고 거기 주저하고 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미련 두지 않고 떠나잖아요. 네.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살펴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죽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처럼 내어놓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